여러분 부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 세부에 왔습니다. 쿠버 다이빙을 할 건데요. 바로 공약 니모를 자연에서 보여드리기, 이거를 지금 촬영하기 위해서 팀맥스 다이브라는 이 팀에다가 제가 예약을 해서 한번 왔습니다. 제가 교육을 받고 바로 입수를 할 건데요.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재밌게 봐주세요. 그럼 바로 가시죠. 자, 이제 훈련 받기 전에 이제 식사를 합니다. 와, 되게 잘 나오네요.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연습을 이틀 동안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입수를 해서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물속 안에서 말도 못하니까 아마 고프로로 촬영을 하고 제가 이제 나레이션을 넣을 거예요. 뭐 니모 친척도 있을 거고 니모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해양생물 찍어보도록 노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략 지키는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봐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바로 가시죠. 자, 지금부터 고프로 촬영입니다. 와, 배를 타고 조금 앞으로 나아갔고요. 앞에 보이는 거는 착용할 장비들이에요. 장주랑 갔었는데 굉장히 앙기하네요. 지금은 착용을 다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입수를 대기하고 있었고 이제 제 차례였어요. 뒤로 슝. 와, 이때 처음으로 뒤로 입수했는데 약간 안 좋았어요. 네. 강사님께서 뒤로 빠지라고 얘기를 해주었고 조류가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안내를 다 해주셨습니다. 종기를 내뱉고 음성무력으로 다 가라앉았는데 신세계가 펼쳐졌어요. 와, 다양한 돔 친구들, 굉장히 이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생물들이 나올지 굉장히 두근두근 됐었던 시점이었는데요. 와, 신비했습니다. 못생긴 저예요. 장주는 뭔지 모르겠는데 계속 강사님이랑 이것저것 교체해 가면서 공기를 마시고 있었어요. 맛이 다른가? 와, 이 친구들은 산호 안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까이 가면 도망가고 제가 멀리 가면 나옵니다. 굉장히 감명 깊었습니다. 저렇게 레이저 포인터로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직접 안내도 해주셨습니다. 와, 섹시 시림프. 고프로라 그런지 가까이서 절대 안 찍혀요. 이 사진을 보시면 이 친구인데요. 꼬리를 살랑살랑 거리는 게 굉장히 많은 개체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오른쪽에 잘 보면 화살표 가리키는 부분에 박싱새우가 있어요. 박싱새우. 처음에는 있는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도드미가 굉장히 길기도 하고 딱 보이더라고요. 되게 신기하게도 섹시 시리프가 있는 곳에만 박싱새우가 보였습니다. 야, 저기 밑에 거 뭐야 저기 까시까시 뭐야, 저거 성게인가 뭐야. 처음에 몰랐어요. 또 지나갔죠? 지나가다 보니 굉장히 큰 불가사리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체험장에서 만진 적이 있어서 독이 없는 건 알았기 때문에 한번 살짝 건드려봤고요. 이 친구는 어딜 가나 계속 저렇게 입으로 물어뜯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람이 세서 그런지 몰라도 물살이 좀 셌고 조금 약간 딱한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쉬웠죠. 자, 그래도 계속 나아갑니다. 니모야, 어딨니? 어떤 생물들이 나올까? 오, 뭐야 이거. 장주가 발로 어떤 걸 찾는데 바로 누디브렌치, 갬 민숭달팽입니다. 굉장히 독특한 친구였는데 혹시나 또 독이 있는지 저 처음 보는 거라 만지진 않았어요. 와, 바로 라이언피시. 우와, 나 독 있어 라고 굉장히 강렬하게 인상을 주는 것 같아요. 오, 방금 보셨나요? 오, 이거는 처음엔 몰랐는데 방금 화살표 가리켰던 그 뭉태기가 바로 불가사리였습니다. 이거 저거 돌아다니면서 막 찾다 보니 오, 이게 뭐지? 처음에 바다뱀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바다뱀이 아니었고 바로 해삼이었습니다. 와,
굉장히 독특하죠?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뭔가 먹이를 찾아다니는 그런 제스처를 보였고 혹시나 해서 건들진 않았습니다. 또 못생긴 저예요. 네,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그리고 강사님께서 풀을 살짝 뜯어서 저 구멍에 넣었는데 갑자기 쑥 빨려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구멍이 굉장히 많았는데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 저기 안에는 바로 가재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랍스터를 결국 알아봤는데 레드 랍스터 아니면 퍼플 랍스터라고 하시더라고요. 굉장히 구멍이 많았어요. 꺼내보려 했지만 절대 꺼내지지 않았죠. 이 친구는 약간 아바타에 나오는 물고기 같은 그런 물결 그리고 그런 발색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았어요. 오호, 여기는 뭐가 있을까? 처음에 적어보고 임원 줄. 처음 촬영은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25분에서 30분 정도 했고 굉장히 아쉬웠지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다음 촬영을 기대했죠. 핀을 차면서 폐에 공기를 넣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상승을 했고 올라왔어요. 두 번째 입술. 첫 번째와 다르게 조금 더 자신있게 들어갔습니다. 두 번째 입수했을 때는 줄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날이 굉장히 좋았고 햇볕도 굉장히 강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조금 더 시야도 좋아지고 촬영하기도 더 편했습니다. 제일 보고 싶었던 니모를 찾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다니던 중에 굉장히 똑똑한 친구를 만났어요. 아, 이거는 진짜 있지 않을까 했는데 우와, 바로 갬빈숭달팽이 누리브린치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소개시켜드렸던 친구였는데 자연에서 직접 만나는 건 처음이었고 이걸 보자마자 생각이 든 거는 같이 간 동생인 장주가 이거를 굉장히 보고 싶어 했는데 못 봐서 아쉬웠거든요. 굉장히 멀리 있었기 때문에 블록이 힘들어서 제가 들고 직접 헤엄쳐서 갔습니다. 간다. 돌멩이 살짝 쿵하고요. 어딨니? 흙탕물 보이세요? 장주가 이렇게 바닥을 차가지고 그런 거예요. 결국 만났습니다. 슈루룩. 주문하니까 눈이 동그래졌어요. 손톱보니 손톱에 기계를 갑자기 절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도망갔어요. 아 맛있겠다. 아 이쁘다. 진짜 많았습니다. 저기 앞에 보면 석상도 있고 막 이것저것 굉장히 많았어요. 여기서 돌고래도 봤는데 좀 있으면 정체를 알게 됩니다. 여기 보통 초보자분들은 이곳에서 촬영과 교육을 많이 받는다고 하는데요. 저는 촬영할 때 처음 왔어요. 갬빈숭달팽이를 계속 들고 다니길래 속마음으로는 아 이거 갖고 올라가려나 보다 했는데 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바로 풀어주려고 신호를 줬습니다. 슈루룩. 날라가요, 날라가. 좀 있다 보니까 공기를 되게 좋아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공기통에서 나오는 이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애들이 자꾸 모이더라고요. 가시보고도 있었고 보그페이스라는 보건과 친구도 있었고 다양한 물고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혹은 몇 초에 아시는 물고기 이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와, 바로 돌고래. 살아있는 돌고래는 못 만났지만 물속 안에 있는 돌고래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 또 2차 다이빙도 끝났습니다. 같이 배를 타고 나갔던 분들이랑 모여서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 팀엑스 다이브 굉장히 교육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장주랑 저랑 복귀하는 뒷모습을 강사님께서 찍어주셨더라고요. You so sexy하네요. 슈트도 사실 처음 입어봤는데 굉장히 착용감이 좋았고 물에 들어갔을 때 하나도 안 추웠습니다. 넘어질 뻔했어요 이때. 자, 다음 편은 과연 니모가 나올까요? 그리고 어떤 친구들이 나올지 기대해주세요. To be continued.